호돌이 썰툰.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보는 10년지기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피자를 먹는데 맥주가 땡긴다며 서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기분이 둘다좀 신나져 버려서 같이 자주 갔던 막걸리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녁만 먹고 헤어지고 제 남자친구가 절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제가 뜬금없이 나 막걸리 먹으러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남친이 자기도 껴달라는군요. 그래서 셋이서 막걸리 집에서 닭도리탕 하나 시켜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무리하면 안 돼서 조절하며 마시고 있었고, 친구는 카페 부지점장이라 원할 때쉴수 있다며 그냥 쭉쭉 마시더군요. 친구가 슬슬 취하더니 뜬금없이 저희 보고 되게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되게 잘생겼는데 전 평범하다고요. 남친은 저보다 한살 연하입니다. 솔직히 얼굴은 막 잘생긴 것보다 남자답게 생겼고, 어렸을 때 체육적으로 선수 생활을 했어서 키도 크고 몸도 좋은 편이에요. 근데 원래 그냥 격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웃기면 야이 삐삐야 하면서 욕하고 놀기 때문에 그냥 장난처럼 아닌데? 얘도 겁나 평범한데?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남자친구가 잘생겼다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얘 말고 누나한테 와라 짠하자 막 이러는데 처음엔 그냥 술 기운에 깨르르 했는데 점점 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남친도 듣다 듣다 누나 많이 취하신 거 아니에요? 저안 잘생겼어요 진짜 하면서 슬슬 방어하더라고요. 저도 듣다 보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서 야야 그만해 지겨워 하고 타이밍 보다가 너무 늦었으니 이제 집에 가자 해서 서로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오늘 남자친구가 점심시간에 전화 와서 받아봤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랑 친한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도 저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서 그 누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말해야 할것 같다면서요. 제가 어제 술자리에서 세번 자리를 비웠었어요. 두 번은 전화, 한 번은 화장실. 처음 전화 받으러 나갔을 때는 별일 없었대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전화하러 나갔을 때는 조금 길어졌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제 남자친구 보고 자꾸 자기 가슴이 무거우니까 탁자에 올려놔야 할것 같다고 그랬대요. 제 친구 가슴이 보통 사이즈보다는 크긴 해요. 남자친구가 아, 진짜 많이 취하셨나 보다 싶어서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더니 가슴 이야기 싫어? 그럼 어디가 좋아? 라고 했다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친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화장실을 다녀왔고, 제가 남친 화장실에 있는 동안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 있어서 아무 일도 없이 제 옆에 앉았고 전 정말 몰랐어요. 두 번째로 제가 화장실 갔을 때는 남친이 안절부절했대요. 또 무슨 이야기 할지 몰라서. 근데 더 불안하게 갑자기 핸드폰만 만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남친이 이것만 마시고 일어나실 거죠? 라고 했더니 친구가 남친을 쓱 보고선 아니, 땡땡이 데려다주고 다시 와 라고 했다네요.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실 오늘 오전에 그 친구한테 잘 들어갔냐, 괜찮냐 하면서 출근하면서 카톡을 먼저 했었는데 친구는 늦게 일어났는지 10시쯤부터 저랑 아무렇지 않게 카톡 중이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남친한테 이야기 듣고 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뭐든 간에 여튼 그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에 계속 친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짜증나네요.